금일에 내류. 카카레도 봐. 잘안 보이는구나. 뭐 들어가 있나요? 아, 네네. 감자와 당근과 고기가 보이는군요. 딱 생각한 그 맛이로구만. 그다음 젓갈, 김치, 멸치. 멸치 아니라 새우 같은데? 아, 새우. 오징어 젓갈이 됐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마요네즈 들어간 거. 마요네즈 들어간 거. 네 글자였던 것 같은데, 무슨. 그 다음에, 된장찌개. 그 다음, 쌈장. 그리고, 그거요. 오뎅국 같은 거. 이거 뭐라 그러지요? 마카로니 같은데? 그리고, 상추. 그리고, 삼겹살. 삼겹살을. 된장찌개. 마카로니. 그렇다면 메인 메뉴인 삼겹살이지만, 잠깐만,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되겠구만. 삼겹살에 양파, 요런 저런 것이 다 들어갔지.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 가격. 얼마일 것 같습니까? 네네. 카레 덮밥, 된장찌개, 밥, 그리고 마카로니. 이거 뭐지요? 반찬 4개. 그리고 국, 쌈장, 쌈, 삼겹살. 아, 네네. 배달비 포함한 가격. 2만원. 맞습니다. 2만. 2만원? 배달비 없던 것 같은데? 카레덮밥이 7,000원이거든요? 이 삼겹살 쌈밥이 13,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2만원을 계산했어. 배달비가 없나 봐.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살이 안 뜨다니요. 얼마나 많이 쪘는데. 예비군 끝났죠. 군대를 언제 갔는데. 벌써 오래됐구만.
여기도 맛이 변했어.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약간 변했어. 네네, 맛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네, 맨날 시키던데요. 저 오래간만에 시켜 먹는 것 같은데. 시켜먹질 않다 보니까. 배달시켰을 때, 뭔가 제약이 있으니까. 얼마치 시켜야 된다. 뭐, 평소 음식점을 간다면은, 육개장을 시킨다면은 밥을 한 공기 더해서 먹는 것이지. 아, 여기는 꼭 특이사항이 있는데, 뭐 시키잖아. 그럼 국이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거든. 근데 말을 안 하면 꼭 된장찌개 갖다 주더라. 아니요, 찌개 쌈밥 시켜야죠. 삼겹살 쌈밥을 시켜야 찌개를 하나 주더라고. 근데 찌개가 아주 푸짐해. 많지. 거의 이 칼에 꽉찬 느낌의 양만큼 주니까 살짝 차이가 있긴 한데. 맞아.
아, 네네. 아, 네네. 그럼 혼자 살 수고. 그래도 된장찌개에 있을 건다 들어간 것 같아. 된장찌개에 감자 들어간 거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감자를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 아, 이게 썬콜 242 이거. 아, 먹방정. 예수님 후원 아직 만원이고 룰렛 결과는 미정. 후원은 걱정입니다. 미정. 얼마 만에 먹방입니까? 너무 좋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딱딱딱딱. 아, 예, 진짜 맛없습니다. 아, 저는 원래 밥을 이렇게 빨리 안 먹습니다. 보통 한번 먹으면은 한 시간 동안 먹지요. 방송을 켜게 되면은 참 빨리 먹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 시킨다. 한 시간 동안 먹는 거지. 천천히 먹고 싶어. 마음이 급하더라고.
아, 네네. 버거. 안 먹은 지 몇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버거도 먹었군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 사서 먹었구만. 편의점에서 파는 버거는 뭔가 맛이 없어. 아, 예. 카레. 삼겹살. 된장찌개. 반찬. 기름이 아, 네네, 룰렛 없어졌지. 그래도 밥은 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밥은 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멸치도 같이 들어가 먹는 거. 아, 예, 반갑습니다. 천천히 먹다니요. 벌써 다 먹었는데요. 아, 예, 그래도 밥은 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이제 볼륨 갈것 같습니다. 아, 다 먹었구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건다 먹은 것 같구만. 아, 요건 먹어줘야지. 맛살인가요? 당근인가? 당근. 이건 먹어줘야지. 기억나는구만. 어디 음식점을 갔는데 상에 있었어. 맛이 상에 있더라.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일이 없어졌더라. 안 나오더라고. 생각해보니 그러네. 이렇게 음식을 주잖아. 왜 물은 안 주나요, 혹시? 왜? 물 같은 거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 있다고 생각해서 안 주는 건가요? 옆에 소주병인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걸 하시다니, 이럴 수가. 바야흐로 3일 전, 이틀 전인가? 거진 1년 만에 술이라는 것을 한번 아, 네네. 저 소주병이 바로 마라탕을 먹었던 그것이지. 오케이. 오늘의 먹방은 맞춰야겠군요.